이찬시한 교류 분석 이론은 첫 번째 단락부터 무슨 이론이라고 하면서 작은 따옴표로 묶여 있어? 그럼 글 전체 핵심어지. 심리치료 및 상담에 널리 사용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주요 개념으로 자아 상태와 역시 네모, 스트로크가 있다. 스트로크, 네모. 그러면 두 번째 단락에 뭐 이야기합니까? 자아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가만히 살펴봤더니 세 번째, 두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고, 세 번째 단락에서도 자아 상태라는 말이 오고, 네 번째 단락에서도 자아 상태, 다섯 번째에도 자아 상태라는 말이 나오면서 스트로크라는 말이 나오고 있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충 눈으로 슥슥슥슥 훑어가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 아, 계속 자아 상태의 이야기하고, 다섯 번째 단락에서는 본격적으로 여기 스트로크라는 말이 나오고 있구나라고 확인해 놓은 다음에,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여기까지 읽고 내용 살짝 정리한 다음에 다음 단락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근데 실제로는 그럴 시간 별로 없을 거예요. 자, 위로 올라옵시다. 자아 상태는 인간의 성격을 A, 어른, B, 어버이, C, 어린이, 어덜트, 페어런츠, 차일드, 뭐 이런 거겠지? 세 가지 자아 상태로 설명하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격이 되려면, 세 가지 자아 상태 모두 필요하다. 60 먹은 할아버지한테도 이세 가지 다 있어야 돼. 12세 청소년한테도 이세 가지 다 있어야 돼. 이때 자아 상태란 특정한 순간에 보이는 일련의 행동, 사고, 감정의 총체를 일컫는 것이므로 특정 순간마다 오, 자아 상태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김구는 교통이 혼잡한 도로에서 주변 상황 살피며 차를 몰고 있다.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 뒤따르는 차가 없는 것을 알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충돌을 면하지. A는 자아 상태에 있어. A 자아 상태란 가장 현실적인 대책을 찾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아 상태. 이게 A야. 슬프지 않아? 가장 현실적인 대책을 찾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게 P가 아니야.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어버이는 현실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렇지 않나? 나는 그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 지금 아빠가 나에게 잔소리를 하고 계신다. 아버지는 지금 피 상태구나. 이렇게. 그러면 아빠가 피면 나는 C가 될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끼어들었던 차가 사라지자 김구는 어릴 때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저렇게 운전 못하는 놈들은 운전 못하게 해야 돼. 이때의 김구는 피자아 상태다. 피자아 상태는 자신 혹은 타인을 가르치려 들거나 보살피려 하는 자세. 어린 시절 부모가 자기에게 했던 행동이나 태고 사고를 내면화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가고 부모님하고 있으면 그렇게 같이 살면 결국엔 내가 엄마 아빠 닮아가고 있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어릴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통제했던 부모의 역할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면 CP, 통제적 어버이. 따뜻하게 배려해 주어야겠다라고 하면은 NP 상태에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네. 잠시 후 김구는 직장 상사와의 약속에 늦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당황한다. 이때 김구는 학창 시절에 지각하여 선생님에게 벌을 받을까 겁을 먹었던 기억이 떠올라서 C 자아 상태가 된다. 혼나던 기억이. C 자아 상태는 어릴 때 했던 것처럼 행동하거나 사고하거나 감정을 느끼는 자아 상태다. 부모의 요구에 순응하며 살았다라고 하면 A씨, 순응한다. 요구나 억압에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행동했다라고 하면 FC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옆에다가 정리한 번쯤은 정리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정도면 끝나. 얘는 인간의
자아 상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A, P, C. P는 다시 CP, NP. C는 또 다시 두 개가 있어. AC, FC.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까? 요 정도만 써놓고 각각의 무슨 내용이었는지 간단하게만 떠올릴 수 있으면 이 짐은 끝나. 게다가 어디가 있어? 50번 문제, 3점짜리를 하나 맞출 수가 있어. 이렇게만 할수 있었다면. 세 가지 자아 상태 중 어느 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말을 걸면 상대방도 어느 한 상태에서 반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신이 기대하는 반응이 올 수도 있고, 기대하지 않는 반응이 올 수도 있어. 우리는 남들이 자기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인정의 욕구로 인해 서로 상대방을 인지한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이것을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남들이 자기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인정의 욕구로 상대방을 인지한다라는 신호, 그것을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어머, 나야. 이거. 스트로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 얘도 분류 쓸 건가 봐요. 먼저 언어로 신호를 보내는 언어 스트로크. 몸짓 표정 등의 신호를 보내는 비언어적 스트로크로 나눌 수가 있고, 다음은 상대방을 즐겁게 하는 긍정적 스트로크와 고통스럽게 하는 부정적 스트로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정리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스트로크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뭐, 그 방식에 따라서 언어적 스트로크, 비언어적 스트로크. 상대방을 즐겁게 하냐?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즐겁게 하냐? 긍정적 스트로크, 부정적 스트로크.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대요. 끝으로 하나 더 나눌 수 있대. 세 번째. 그럼 또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일을 참잘 처리하더군과 같이 상대방의 행위에 반응하는 조건적 스트로크와 난 당신이 좋아처럼 아무 조건이 없이 그 자체로 반응하는 무조건적 스트로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뭐 조건적 스트로크와 무조건적 스트로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지. 집에 이렇게 수업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어떻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말 세상 이런 따뜻할 건 없을 것 같은 미소를 보내면서 나를 맞이해 주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럴 때는 엄마는 비언어적으로 긍정적이면서 무조건적이지. 내 새끼 이쁜 건 조건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스트로크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느낌 오지 않아? 어떤 상황 주면서 이 여섯 개 중에 뭐뭐뭐에 해당할까요? 찾는 거지. 그게 49번 문제죠. 다음 몇 번째 단락이야? 여섯 번째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로부터 긍정적 스트로크를 받기를 원하지만, 긍정적 스트로크가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면, 부정적 스트로크라도 얻으려고 한다. 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좀 변태 기질이 있어. 무관심보다는 차라리 욕하는 게 낫대. 부정적 스트로크가 차라리 낫대. 어떤 스트로크든 스트로크를 받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는 원리가 작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까? 긍정적인 스트로크가 제일 좋고, 부정적인 스트로크가 그 다음 좋고, 무관심이 제일 나쁜 거고, 이런 거겠지. 그래서 확실히 병먹음은 진리인 것 같아. 이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이러한 교류 분석 이론은
관찰 가능한 인간의 행동을 간결하고 쉬운 용어. 사실 따지면 용어 되게 여러 개 나오는데 용어 되게 쉬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다. 아, 좋아. 또한 과거의 경험을 통해 인간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와 관련지어 의사소통 과정을 분석하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47번 보러 갈게요. 윗글의 전개 방식 뭐예요? 첫 번째 단락에서 자아 상태 스트로크 얘기해주고 자아 상태 쭉 설명하고 스트로크 쭉 설명하고 마지막에 의의 이렇게 들어가지. 47번의 답은 3번. 이론을 이해하는 데 이론 뭐? 교류 분석 이론. 교류 분석 이론. 그것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 자아 상태, 스트로크, 의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단락에서. 끝. 옆에 48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 사람의 자아 상태가 고정된 건 아니다. 세계가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스트로크는 상대방을 인지한다라는 신호다. 그렇지. 인간은 부정적 스트로크보다 무관심과 무반응을 기대해? 아니요. 부정적인 걸 차라리 더 낫다고 여기죠. 3번 틀리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결핍되면 건강한 상태 아니에요. 그렇지. 이 얘기는 어디에 있었을까?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 건강하고 균형 잡히면 세 가지 모두 필요합니다라고 했거든.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신이 기대하지 않은 자아 상태 반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부정적인 게 오거나 무관심이 올 수도 있지. 답은 3번. 밑에 볼게요. 철어가 겪은 일이고 상황이는 어른이 된 됐을 때 직장에서 겪은 거다. 상황 3은 철어가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실 찾은 거다. 차가운 말투로 너 할머니한테 아까 보인 태도가 뭐야? 좀더 예의 갖출 수 없어? 죄송해요. 49번의 1번. 말로 했죠. 언어지. 아버지는 지금 철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지. 부정적이죠. 왜 부정적이야? 무조건 아들내미 꼴보기 싫어? 할머니한테 보인 태도 그것만 콕 찍어서 조건이지. 49번의 답은 몇 번? 그렇죠. 2번. 대답해 주셔서 땡큐. 자, 읽어봅시다. 상황 2. 아, 그러면 이때의 철호는 A, P, C 중에 뭘까? 철호는 이때는 C지. 이때의 아버지는 말 그대로 P고. 철호, 너 아까 부장님께 너무 버릇없이 굴었어. 앞으로는 좀더 예의 갖추도록 해. 그런가요? 제 나름대로 예의를 보인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대화에서의 철호는 P야. 이 대화에서의 후배는 C지. 상담사. 주위 사람들에게 너무 엄격한 것 같아 고민이시군요. 그렇다면 문제의 원인을 찾고 생각해 보죠. 당신의 부모님은 엄격하셨나요? 네. 제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조금이라도 버릇없이 굴면 늘 질책을 하셨어요. 늘 혼내셨어요. P 중에서도 CP지, CP. 많이 힘들었겠군요. 어릴 때 당신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아이였겠죠. 그럴 수밖에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하면 얼굴이 환해지셨죠. 그래서 누구보다 인사 잘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C인데, 무슨 C? NC지, NC. NC가 아니지. AC지, AC. 받아들이는 올라 AC였었죠. 옆에 볼게요. 자료를 이해해 봅시다. 상황 1과 고려했을 때 철호는 CP 상태에서 아버지 중에서도 C 통제하려고 하는 것 후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말합니다. 맞지? 상황 2에서 철호의 자아 상태와
후배의 자아 상태는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초로랑 후배는 다르지. 초로는 P고 후배는 C인데. 상황 3에서 상담사는 현재의 문제 상황에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해결책을 찾는다. 합리적이고 뭐라 그랬지? 합리. 침착해. A 뭐였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거라 그랬죠. 3번 맞지? 상황 3에서 상담사의 두 번째 질문. 많이 힘들었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겠어요? 철호이의 FC를 확인하기 위해서, 철호이의 AC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지. 4번 틀리죠. 철호의 말을 통해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행동을 강화했습니다. 괜찮네요. 틀린 건 4번. 됐을까? 네. 저는 AC예요. 저는 FC예요.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야. 어느 날에는 문득 막 반항도 하고, 어느 날에는 무조건 쭈그려서 듣기만 하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